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쫑PD입니다. 제2의 나라, 우리 여러분들 6월 10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게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혹시 이 게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최근에 뭐 아프리카 TV 그리고 또 뭐죠? 네이버 쇼핑 앱을 통해서도 요거 쇼케이스 뭐 비슷하게 좀 약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하면서 유저한테 뭔가 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도 준 게 없죠. 유저와 약속을 어겼던 이 넷마블. 이 게임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궁금은 해요. 그래서 이 쇼케이스 뭐 관련해서 내용들을 계속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발자분이 한번 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 게 확률 상자를 퍼센트 이게 몇 퍼센트 상자, 이게 몇 퍼센트 상자, 이게 몇 퍼센트 상자, 이게 몇 퍼센트 상자로 해서 나눠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확률이 0.1% 상태는 뭐 만 다이아, 그리고 이게는 뭐 5천 다이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면 솔직히 저는 이 게임 안 합니다. 이 게임 안 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노름이지. 요거는 게임이 아니라고 저는 바라보거든요. 이게 확률 상자라는 게요, 솔직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게 상자라고 우리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상자가 우리가 구매했을 때 뭐 10다이아를 드렸어요. 근데 이 상자를 까가고 나와서 이게 몇 퍼센트의 확률의 상자인지 이렇게 나온다면 솔직히 저는 할 거예요. 정말 재밌을 계속 할 거야. 근데 이 상자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여기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로 하면서 여기에 1000다이아, 만, 뭐 500다이아, 300다이아, 200다이아, 100다이아 이런 식으로 판다면요, 솔직히 이거는요, 과금을 유도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거르겠습니다. 이건 솔직히 게임 자체가 게임은 정말 훌륭하다 생각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버려야 되는 게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모든 유저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게임하면 될까요? 안 되죠. 솔직히 내가 정말 이 게임이 즐거우면 어느 정도 이제 내가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만 대놓고 그냥 뭐 이렇게 상자를 여러 개 나열해 놓고 여기서 사라 그러면 솔직히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해야 된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이 게임에 대해서 뭐 캐릭터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뭐 하보고 싶은 게임 캐릭터가 있나요? 저는 솔직히 이게 조금 약간 땡기더라고요. 이게 왜 땡기냐면 바바리안과처럼 약간 느낌이 나요. 야, 도끼를 들고 있잖아. 바바리안, 휘랜드. 휘랜드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도는 거야. 돌면서 후후후 막 이러는 거거든요. 요런 느낌이 살짝 나서 요거 한번 해보고 싶고 솔직히 캐릭터 스킬이나 뭐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탱커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덩치도 크기 때문에 탱커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우리 여러분들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거 총 쏘는 것도 있는데 총 쏘는 거는 솔직히 멀리서 이렇게 탁탁 때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요. MMORPG에서요 궁성 총 쏘는 캐릭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데미지가 확실히 좋을 거야. 자, 우리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궁성 뭐 이렇게 여타 캐릭터 주스 마도 막 이렇게 많아. 어떤 캐릭이 제일 좋을 거야? 총쏘는 데미지 죽여줘. 내가 이때까지 MMORPG 게임하면서 총쏘는 캐릭의 데미지 약한 적은 거의 없어. 총쏘는 캐릭이 있다면 당연히 총쏘는 캐릭으로 가야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거 사전 예약은 다들 하셨죠? 6월 10일에 정식 오픈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초대받은 게임 미션 달성하면 코스튬 뽑기 10개를 지급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내 거 이렇게 하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 밑에다가 남겨놓을게요.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나 이거 받으면 내가 상자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유,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우리 여러분들 그냥 직접적으로 가서
우리 여러분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쇼케이스 비슷한 거 했을 때 혹시나 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보신 분들 있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BJ 서버가 있어요. 특정 BJ가 그 서버에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10개의 서버라고 생각하면 10개 서버에 BJ 한 명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꼭그 BJ와 같이 즐기자. 뭐 이런 게임, 이런 식인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했는데 게임성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제일 걱정된 게 뭐냐면 제가 이때까지 이게 게임 모바일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행사하는 거나 이런 거 봤거든요. 겉만 번지름하고 안에 내용은 실속이 없는 게임 몇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 제2의 나라. 넷마블이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지금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위의 게임사는 누구죠? 자, 아시는 분, 자, 손 들어보세요. 자, 그렇죠. 크래프톤이라고 배틀그라운드 만든 회사예요. 근데 배틀그라운드에서 만든 그 게임들이 몇개 있죠? 좀 있는데 다, 다 별로야. 배그 빼놓고도 뭐 알려진 게 없어요. 자, 2위에선 어디죠? NC소프트. NC소프트 있는데 3위에선 누구죠?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인데. 아하, 좀 약간 진짜 넷마블이 이번에 이 게임 정말 뭐야, 진짜 괜찮은 게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함께 6월 10일 날 같이 즐기실 분은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버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막뭐 알려진 서버 내용을 살짝 보면 에이지, 타우로스, 제미니, 캔서, 리오 막 해갖고 한 진짜 28개 서버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제2의 나라 1, 뭐 제2의 나라 2, 제2의 나라 3, 그리고 제3의 나라 1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버가 이렇게 분할이 됐었잖아요. 근데 얘는 얘 같은 경우 서버 하나씩 다 따로따로 막 내놓은 것 같아요. 한 28개 서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6월 11일 날 오픈을 하면 그때 캐릭 선정도 하고 서버도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정말 걱정되네. 어떤 서버로 들어갈지. 저는 웬만하면 이거 한번 찾아보고 BJ가 없는 서버로 해서 들어가서 한번 해보고 정말 괜찮으면 한번 오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딱 진짜 한 3일만 해보면 느낌 알아요. 하루 만에 느낌 알 때도 있지만 딱 3일만 해보면 돼. 자, 우리 여러분들도 사전 예약해서 같이 한번 즐겨보고 싶은데 다들 아시죠? 자, 제2의 나라가 어떤 게임인지 같이 한번 즐겨봅시다. 자, MMORPG라는 게 뭐죠? 자, MMOR하게 아닙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